지난달 4일 열린 한의원 워터월드 개장식입니다. 지역 주민 대표가 인사말을 하는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에게 다가가 항의합니다. 정부의 축소 시도에 주민들이 적극 반발해 현재의 워터월드 개장을 이뤄냈지만 정작 개장 축하 행사에서 주민들은 완전히 배제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날 항의 소동은 그동안 문사장과 강원랜드에 쌓인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문사장이 취임 반년이 지나도록 주민 대표들과 만나지 않아 주민들이 먼저 면담을 요구할 정도로 강원랜드가 무시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지역의 어떤 대표성을 띈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져서 지역의 입장을 좀 들어볼 어떤 자리를 때까지 한번 가져본 적이 없어요. 급기야 한 사회단체는 지난달 문사장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랜드가 폐관 지역 시군과 주민들을 돈만 요구하는 민원 집단으로 여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지원을 요청했지만 외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랜드가 그래도 연매출 1조 2천억, 사내 보유금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면서 강원랜드의 원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다만 3년 동안 대화 없이 이따 가는 거, 그러니까 낙하산, 그것이 큰 원인이 아닐까요? 강원랜드는 최근 채용 비리 사태 등 내부 문제를 정리하느라 지역 주민과 소통이 늦었다며 신뢰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팩트법 연장과 매출 총량제 등 강원랜드를 둘러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광 지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지만 지역과 불통 논란을 키우면서 상생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